지방 곳곳에 조각선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제작한 것들이 만드는 거에서 만든 것들이 밖에 놔두면 비에 젖어서 망쳐버리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걔들이 이건 이제 안방 거실에도 지금 작품들이 많이 박혀 있기도 하고 밑에 구석지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있기도 하고 많은 작품들이 빨리 조각선전이 건축되어야지 이제 이것들이 확대돼서 한뭐 두 배, 세 배, 아니면 다섯 배씩 이렇게 해주면 이 작품들이 웅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빠른 시일에, 이것들이 이제, 조각선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십자가와 예수님의 발자국에 이렇게 골고다 십자가를 끌고 가신 예수님의 뼈 발자국 이렇게 있죠. 기도라는 작품이에요.